이것도 색이 너무 예뻐요. 와, 이 황새치 푹 찍어서. 자, 오늘은 들어간 거 아니지? 오, 예스! 그래도 하나 들어갔어요. 하나만 성공해도 괜찮아요. 뭐 언제나 뭐 다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후니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음식은 짠! 참치를 가져왔어요. 와, 엄청 크죠? 이게 화면에도 안 남겨요, 잘 크기가. 이게 참치 뱃살들을 준비했는데 여기서부터 참다랑어 중뱃살, 요거 참다랑어 배꼽살, 참다랑어 대뱃살, 요거는 황새치 뱃살이에요. 아, 군침 돌아요. 이 참치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통으로 준비를 했는데 다른 먹방 유튜버분들 보니까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씹어먹는 거 보고 저도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가지고 카드가 다다다다 손이 떨렸어요. 엄청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. 지금 군침이 막 돌아요. 먹기 전에 콜라!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참치가 다 비쌌는데 그 중에서도 이 참다랑어 배꼽살이 진짜 비쌌거든요. 모양도 제일 이쁘지 않나요? 이렇게 참치가 너무 커서 이 뒤에 지금 제가 양념이랑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안 보였어요. 이거 통째로 한번 씹어 먹어보겠습니다. 간장 찍어서 어디를 먹어야 되냐 이거. 여기 한번 먹어볼게요. 간장 이렇게 콕 찍어서 와사비를 말을 잊지 못하겠어요. 와, 조금 먹기 힘드네. 씹을 그것도 없이 입에서 사라져요. 이게 살이 엄청 부드러워서 이렇게 이걸 어떻게 내려놔야 되나? 간장을 좀 뒤로 빼고 이걸 이렇게 내려놓고 이거 먹어볼게요. 대뱃살. 짠. 야, 이것도 색이 너무 예뻐요. 이 대뱃살은 기름장 찍어 먹어볼게요. 와, 맛있어. 와, 개인적으로 아, 뭐 그냥 다 맛있어요. 두 개 다 너무 맛있어요. 중뱃살도 한번 먹어볼게요. 저 지금 흥분했어요. 와, 맛있다. 와사비 살짝 툭 발라가지고. 진짜 맛있다. 이제 이 황새치 뱃살 기름장 한번 찍어볼게요. 푹 찍어서 오! 사라졌어. 짠. 오, 다른 거랑 맛이 조금 달라요.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기름지고 약간 버터를 먹는 것 같은 맛이 나요. 전체적으로 진짜 다 맛있어요. 중뱃살은 담백한 맛이 강해요. 그리고 배꼽살은 약간 기름진 맛과 담백한 맛의 조화가 잘 어울린다 해야 되나? 근데 이 흰 심지 부분은 조금 질기네요. 이게 먹기 쉽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. 요 대뱃살은 가장 깔끔한 맛? 황새치는 버터를 먹는 것 같은 약간 제일 기름진 맛이 많이 났어요. 입안이 지금 막 간지러워요. 간장 찍어서
다 망가진다. 이 비싼 참치들을 제가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먹을 수가 없겠어서 좀 예쁘게 썰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빨리 썰어 올게요. 급해요, 저 지금 마음이. 다 썰어왔습니다. 이렇게 썰어놓으니까 진짜 이쁘죠? 저 전 엄청 크게 참치초밥 준비했어요. 이 참치초밥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짠. 간장 찍어서. 와. 왠지 오늘 비싼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제가 고품격스러워지는 느낌이에요. 뭔가 품격 있이 먹고 싶어요. 어떤 걸 먹지? 짠! 이게 뭐였지? 중뱃살이에요. 김 한 장 올려서 무순 또 다 올리고 그대로 이렇게 잘 싸서 짠! 기름장. 지금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. 너무 맛있다. 짠! 황새치 뱃살. 짠! 와사비 살짝 콕 찍어서 김 한 장이랑 짜잔! 곱살 이렇게 잘 접어서 요것도 간장. 참다랑어 배꼽살은 하얀 부분이 꼬득꼬득 씹는 식감이 좋아요. 확실히 참치들을 잘라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라 하나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어요.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? 참다랑어 뱃살이랑 황새치 뱃살. 예쁘게 이렇게 싸서 쓱. 근데 이 배꼽살은 제가 아무래도 잘못 썬 것 같아요. 이렇게 다 부서졌어요. 짠. 저 생각 안 했다 얹어서
행복해. 맛있겠다. 이것도 기름장. 오늘은 이 최고급 참치 뱃살을 먹어봤는데요. 와,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이게 비싼 값어치 하네요. 제가 돈 쓰길 잘했어요. 자,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. 훈이었습니다.